1516 시즌 티칭 2 시험을 보았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지금 스키 실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한 실력이었기 때문에 불합격이 마땅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해보려고 한다. 잘할 수 있겠지? 스키 지도자 자격증은 흔히 레벨과 티칭으로 나뉘어서 불린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발급 기관이 다르다. 레벨은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레벨 1, 2, 3가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가 있고 실기는 스템, 스탠다드 슈터, 카빈 롱턴, 종합활강, 모글, 게이트 총 6종목이다. 티칭은 한국스키장 경영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티칭 1, 2, 3가 있다. 티칭 시험 또한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실기는 스탠다드 숏턴, 스탠다드 롱턴, 롱턴, 종합활강 총 4종목이다. 두 자격증 모두 1, 2, 3 순으로 상급 자격이며 1이 없으면 2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카빙 롱턴. 다른 종목에 비해 스피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종목이다. 스탠다드 숏턴. 생각할 것도 해야 할 동작들도 많은데 빠르게 다음 턴으로 전환을 해야 해서 너무 어렵다. 종합활강. 스피드가 많이 난 상태로 롱턴을 타다가 자연스럽게 카빙 숏턴을 타고 또다시 미들턴을 타야 한다니 너무너무 어렵다. 큰일이다. 모글. 경사면에서 스키를 타는 것도 어려운데 볼록볼록한 모글까지 타야 한다니 그래도 피할 수는 없으니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 출발. 잘 타고 싶은데 너무너무 어렵다. 포기하지만 말자. 게이트. 스키를 타면서 게이트는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맙소사 가장 막막하고 두려운 종목이다. 다행히도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한다. 스탠다드 롱턴. 기초 종목도 정말 중요하다. 최근에 카빙 롱턴과 숏턴만 연습했더니 기초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 연습 많이 해야겠다. 스템턴. A자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엉망이다. 기초 종목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필기시험. 필기시험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공부해야겠다. 레벨 2, 티칭 2를 모두 보고 싶은데 직장인으로서 일정이 확실하지 않아 어떤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미정이지만 모두 연습해보고 있다. 잘 타고 싶은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날들도 많다. 스키는 타면 탈수록 정말 어려운 스포츠인 것 같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험을 치른 후 나는 웃을 수 있겠지?